안녕하세요. 도치와 마이콜. 도치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디냐. 여기는, 아직 여기도, 이코리가 와보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여기도 사연이 있어.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마님. 반갑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국도변 쪽에 흉가가 있어서 제보합니다. 이곳은 노래방인데 이곳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서 한 명이 칼에 찔려 죽었던 장소입니다. 하루는 밤늦게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를 멈추니 그 빛이 빨간 빛으로 변했고 전 무섭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과 함께 흉가를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소가 또 이렇게 사연까지 있으면 아주 땡큐 땡큐 땡큐죠. 카톡으로 DDOMA1004로 이렇게 사연과 함께 장소 제보를 주시면은 또치 아니면은 마이콜이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에 가자. 이 산 바로 뒤로 요런 건물이 있고 이 건물 뒤로도 또 노래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뭐가 뿜어져 온 게 확실히 틀린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돌아댕기네.
잠깐만 돼. 잠깐이면 돼. 가지 말고. 그대로. 그런데 전에도 말했듯이 카메라 이 후레쉬 불빛을 가까이 대면은 야, 잠깐만,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우선 내가 상황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넌 죽은 지한 얼마나 된 거예요? 어? 10, 뭐? 14년. 14년? 남자애, 너 하는 행동이 지금 뭐? 너 하는 행동은 잠깐만, 그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화가 행동이 딱 이거요. 앉았다 또 일어나서 무슨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제일 알아먹기 쉽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도로길 옆에 어떤, 뭐, 하얀색 소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 어디 저수지를 갔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물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 자, 찻길에서도 귀신이 뭐 이렇게 도로길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그것도 반복이거든.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찻길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던 그런 귀신이라는 거지.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 내가 지금 말발이 없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다고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를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앉았다 다시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야. 아까 여기 있던 그 귀신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그 귀신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자, 우선 말이 길었다. 다시 찾으러 가봅시다. 뭐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뭐요?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딱 둘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너? 어? 난 너희들한테 뭐 해코치고 뭐 고럴라고 온 것은 아니요. 에? 그렇게 뭐 이렇게 긴장 타지 말고. 와, 근데 그 쿵쿵쿵 소리 그 진짜 무엇이냐? 응? 지 새끼는 아니야. 그 쿵쿵쿵 하면서 그뭐 뿜어져 나온 그것이 엄청 들렸었거든.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기가 좀 그래. 기운 자체가 엄청 낮았거든. 이게 지금 현재 벽지가 아니에요. 다 곰팡이. 뱃속에 공기 기탁해요, 지금. 빛이 보였다 했는데. 아니구나. 난 이게 뭐 타다 나온 건줄 알았는데. 동물 시체. 뭔 소리 난거 같았었는데? 아닌가? 누구 있나? 오! 뭔 소리야?
위에서 뭐 떨어졌나? 다시 왔냐? 바닥으로 뭐가 떨어졌는가 봐. 천장에서. 이거 원래 있었나? 이게 떨어졌나?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뭐가 없다. 예? 이렇게 너무 뭐 그러지 말고 나는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해끼치고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니까. 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향 하나 피워주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천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이고, 뭐 천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음식 장만에 그 비용이 몇백 들어가거든. 맞잖아. 여러분들, 제보자가 말씀해 주신 그 빨간색 빛은,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여기 노래방에서 뭔가 그 연가가, 아까 봤던 그저 쇼파에 있던 그 연가 말고잉? 그 구신 말고 하나 구신이 또 돌아다니기는 해. 근데 모습은 보여지지도 않고 그냥 뭐 장난만 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여기서 슬슬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쳐서요.